이제까지 이런 대대적 물갈이는 없었다. 2023 포브스 코리아 파워 셀러브리티 40 명단에서 절반 이상이 신규 혹은 재진입이다. 즉 지난해 파워 셀럽 명단 중 절반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 셀럽을 대표할 신예들이 대거 등장했다. 대규모 순위 변동은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조치가 단계별로 종료된 지난 1년간 셀럽들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재개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포브스 코리아 파워 셀러브리티 40 올해의 키워드는 크게 명단 절반 이상 교체,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셀럽, 공연 수입의 대폭 확대, 신규 스포츠 스타의 진입, 경연 출신 가수들의 활약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올해 선정된 셀럽 40명 중 50%, 즉 20명이 신규 진입이며 재진입 1명을 포함하면 52.5%가 지난해 선정 셀럽들을 대체했다. 선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은 광고 출연에 따라 크게 좌우됐다. 경연 출신 가수들이 지난해 대거 40인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는 공연과 방송에서 맹활약했다. 이찬원, 임영웅, 장민호, 영탁, 김희재, 이승윤, 정동원, 박지연, 김호중 등 오디션 출신 가수들이 전체 명단의 25%를 차지했다. 경연 출신 트로트 가수 이찬원은 다양한 방송과 공연 활동으로 순위에 올랐다.